김순영님의 종목인데요. 아, 에코프로입니다. 봐야죠. 에코프로 63만원에 5% 보유 중입니다. 오늘 추매해도 가능한가요?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. 에코프로가요, 최근 6거래일 동안에 하루 살짝 오르고 네. 내내 떨어집니다. 이게 3월 28일 기준으로 68만원이었거든요. 지금 55만원이에요.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아, 애써서 이제 잘 올라가나 싶더니 갑자기 또 떨어지니까 정말 맥이 풀리죠? 에코프로 갖고 계신 분들 정말 힘이, 기운이 많이 떨어지실 것 같은데 알아보겠습니다. 다행히 비중이 많진 않으시네요. 김순영님께서는 단기로 물어보신 것 같으니까 여기서 길게 승부할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. 알아보겠습니다. 자, PB님, 에코프로입니다. 단기로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추가 매수도 여쭤보셨거든요. 이 에코프로 단기간에 승부 가능할까요? 네, 단기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오늘 추매해도 되냐라고 하면 오늘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어떤 의미냐면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미 종목에 대한 거는 뭐 온 국민이 다 아는 종목이라서 뭐 종목에 대한 내용, 그다음 2차전지 업황에 대한 내용은 한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지금 보시면요. 지금 한 52만 원대, 55만 원대에서 현재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48만 원까지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요. 위쪽으로 뻗는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67만 원, 68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. 지금 시청자분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은 이건 것 같습니다. 63만 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 이후에 67만 원까지 가져가보자라는 뭐 전략을 구사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. 뭐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특히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비중이 5%로 비중이 좀 작은 편이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 드리겠는데 대신에 이 부분은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구간에서 48만 원까지 아래쪽으로 아직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.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5%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요. 5%에 이제 매수되어 있고 5% 지금 구간에 매수, 그리고 나머지 5%는 뭐 50만 원 초반, 다시 8만 원대에서 매수해서 세 단계에 걸쳐서 이제 매수를 한 이후에 목표가 67만 원으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.